협회가 자꾸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고 나서며 안세영 선수를 깎아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마치 협회 사정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등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협회의 여론조작으로 터무니없는 발언이었는데요. 이 역시 김연아 선수도 알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언급되며 안세영 선수를 공격하는 데 쓰이자 결국 직접 나선 것입니다. 피겨 여제의 한마디는 묵직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나도 같은 선수 출신으로서 안세영 선수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라면서 협회를 향해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그녀의 발언은 조금이라도 협회 측으로 의견이 기울었던 사람들과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협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한 맥락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상관리 및 훈련 방식 등의 불만을 토로하자 협회 측이 무려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양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 선수의 무릎 부상을 방치하고 무리하게 국제대회에 출전시켰다는 등 논란의 입을 열었습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뒤 치료와 5주간의 재활을 받았으며 이후 본인의 의지로 국제대회에 복귀했다고 전했는데요. 협회 측은 대회 출전은 강요가 아닌 선수의 선택이라면서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12명의 선수 중 안세영에게만 올해 2월부터 전담 트레이너를 붙여 부상의 관리와 회복을 도왔다 고 변명했습니다. 또 파리에 도착해 훈련하다가 발목을 다친 것에 대해서는 안세영이 지명한 한의사를 섭외해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소요하고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의 부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 채 신속하게 진행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협회의 거짓말임이 또 드러났는데요. 사실관계를 따져보니 협회가 정말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선수를 방치했으며 선수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끔 방해한 정황까지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평소 이런 이야기를 협회 측에 이미 전달했던 안세영 선수가 협회의 지시에 불이행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해 안세영 죽이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열린 투어 파이널에서 안세영 선수는 무릎 부상 후 짧은 휴식을 가진 뒤 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처음 진단이 오진이다 보니 안세영 선수의 부상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그녀는 지난 1월 인도 오픈 8강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조기 귀국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지만 이것 역시 협회 측은 단독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 묵살시켰다는 것이 발각됐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보배이자 전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 선수는 자신의 부상을 나흘이나 고통 속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협회가 생색낸 한의사 파견권에 관해서는 발목을 부상당하자마자 대표팀 코칭 스태프, 의료진에 얘기했으나 전력이 노출될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동생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부모님과 선수팀에 알린 뒤에야 한의사가 파견된 것이다 라고 협회의 자기 조율대로 말한 주장을 디테일한 타임라인과 함께 반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세영 선수 측은 지난 1월 면담에서 기존 후원사 대신 다른 신발을 신겠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석에 타고 싶다. 이것 역시 내 스폰서인 삼성 측이 후원해주겠다고 했다. 선후배 문화를 더운 참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나는 부상 기간 동안 가진 훈련 외적인 심부름을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협회 측은 아무리 세계 1위의 금메달을 딴 선수라고 해도 특혜를 줄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선수가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과 스폰서가 컨디션 관리하라고 준 비즈니스석을 타는 것, 또 선후배의 갑질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협회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다. 지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안세영 선수는 김연아나 손흥민 급의 지원을 바라는 것 같다 라며 인신공격까지 해버렸습니다. 안세영 선수 측에서는 어이가 없을 텐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 같다가도 특혜 운운하며 거부하는가 하면 마치 협회가 없는 형편에 최선을 다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대한 축구협회 다음으로 가장 많은 스폰서와 후원금을 받는 협회로도 유명하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협회를 통틀어서 유일무이하게 협회 소속 선수가 받은 상금이나 후원금을 모두 가로채가 선수에게 나눠주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안세영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우승 상금으로 20억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협회에게 빼앗기고 결국 6천만 원밖에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랭킹 13위조차 매년 최소 1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데 안세영 선수는 겨우 9억이 될까 말까 한 수치인 것을 고려해봤을 때도 협회의 갑질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협회의 지시에 불응할 시
한 번은 6개월, 두 번은 1년 국제대회 출전 자격 정지, 그리고 세 번을 불응할 경우 아예 국제대회 참여 자격을 박탈당하기까지 하는데요. 도대체 협회가 뭐라고 선수의 출전까지 막는 것일까요? 선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협회의 배짱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한편 이번 안세영 선수 논란을 접한 김연아 전 국가대표 피겨선수는 최근 안세영 선수의 일에 자기가 자꾸 언급되면서 이 일을 제대로 알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김연아는 해당 사건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라면서 안세영 선수의 편을 직접 들고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연아는 한 인터뷰에서 선수에는 급이 없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있을 뿐 그 메달 아래 모든 선수들은 공평하고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김연아는 배드민턴 협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논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하며 안세영 선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같은 선수 입장에서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지금 당장 시정하여 선수에게 올바른 대우를 해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누가 국가대표를 하고 싶어 하겠냐고 한탄했습니다. 이는 방수연 해설위원이 안세영 선수를 두고 누가 나서서 국가대표를 하라고 했냐? 자기가 원해서 한 거면서 찡찡대지 마라. 너가 그동안 협회에 받은 것을 생각해라. 라며 안세영 선수를 찍어 눌렀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품이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며 스포츠계에서 공정성과 평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김연아의 강력한 입장은 안세영 선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선수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와 방수연 해설위원의 입장 차이가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다르자 방수연 위원의 꼴만 우습게 됐는데요. 같은 배드민턴 협회의 선후배인데도 불구하고 협회의 입장을 들었다는 점, 그리고 방수연 위원이 안세영 선수에게 일침을 가했던 것과는 달리 안세영 선수가 정말로 협회 측으로부터 기본적인 선수 대접조차 못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지금은 꿀먹은 벙어리와도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끊이질 않자 중국 측에서는 어떻게든 전 세계 1위인 안세영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측은 안세영 선수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며 우리는 절대 한국의 협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와주기만 한다면 중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며 모든 것을 선수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대우조차 못 받는 한국협회에서 있을 필요성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는 애국심 하나 때문에 협회에서 거지 같은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런 협회의 갑질로 인해 상당한 수의 세계 1위 국가대표 선수들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빼앗긴 전적이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모든 협회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